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준 전문가께 여쭤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AD 테크놀로지 준비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어제 정말 좀 눈부신 상승이 나왔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또 터지면서 거의 뭐 상한가 부근까지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딱히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서 잘 지켜줬어요? 제가 일단 기다리던 모멘텀은 아니었고요. 네. 이제 전문가분들마다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뭐 예전에 FPC, BH였고 지금은 이제 김민준 하면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물론 예. 주가에 선반영 돼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태스크포스 만들고 주주환원 정책 그 다음에 파운드리 포럼을 했거든요. 네. 10월 20일 날 이제 도쿄가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이제 도쿄고요. 그 다음에 뭐 SK하이닉스는 국산화 네온가스 이런 네. 모멘텀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앞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어디죠? 비메모리죠. TSMC와 격차를 좁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분. 그렇다면 시스템 반도체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 안에서도 역시나 비메모리. 그러면 역시나 DSP 기업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 늘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서도 역시나 게이트 올 어라운드. TSMC와 3나노 경쟁을 하고 TSMC는 핀팩 기술력, 삼성전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미 생산에 들어갔죠, 양산에. 예. 그때 이제 주목을 받는 모멘텀 구간의 기업이 어디일 것이냐. 늘 이제 AD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이 기업은 좋은 것이 예.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봤을 때 주가에 비해서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삼성전자가 게이트 올라운드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격차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 사활을 걸어야죠. 그렇죠. 무조건입니다. 걸고 있고요 지금. 지금 또 게이트 올라운드가 핀팩 기술력보다 단가 경쟁력에서도 떨어져요. 네. 결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는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부각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영국의 ARM 인수 모멘텀 뭐 이 부분만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3나노 부각되는 기업들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넥스트칩까지 좀 부각이 됐는데 다른 주가들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주식이 좀 재미있는 게 예. 어제 드디어 호재성 이슈가 하나 나와졌죠. 독일의 BDNTS와 자율주행 SOC 이제 네. 개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좀 커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조 4천억 원이죠. 네. 물론 2025년부터인데 이제 문제는 얼마만큼 선반영시켜서 프리미엄을 줄 것이냐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점은 안정적인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캐시카우를 확보했다는 측면이죠. 예. 이 부분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가 지난 7월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디자인 오토메이션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 DSP 그룹 중에서는 부스가 AD 테크놀로지만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좀 키워주고 네. 기술력 부근에서도 부각이 된다는 측면이겠죠. 지금. 그리고 이제 7나노 이하의 반도체의 고객사 수주 확보를 계속적으로 좀 해가고 있고요. 지난 5월에도 이제 지금 거의 공정들이 5나노로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가장 됐던 점이 파운드리의 수율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5나노나 4나노 수율 문제들이 이제 거의 다 해결됐어요. TSMC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5월에 이 설계 플랫폼을 공개했고 ADP500입니다. 이미 각광을 좀 받고 있고요. 네. 지금 게이트올어라운드로 해서 3나노가 이미 양산이 되고 있고 중국 업체에 가고 있거든요. 이미 3나노 기술 또한 저는 확보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모멘텀 부각까지 된다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해놨고 올해 실적도 AD 테크놀로지는 100억이 넘어갈 거예요. 예. 전반기 때 이미. 그렇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와 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결별하는 수순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결별을 하더라도 저는 매출액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의 가장 비이성적인 시세가 날 때는 모멘텀인데 네. 그 모멘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적인 캐시카우 어떤 뉴스플로우가 나와줬기 때문에 주가가 예. 좀 바람을 타는 것 같고요. 차트호수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거의 상한가에 직행하고 오늘도 시장이 안 좋았는데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5일선과의 격차 이격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 조금 키 맞추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 메꿨다는 것은 네. 그만큼 대기 수량이 많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기대를 다 하고 눈여겨본다는 네, 거죠. 높다는 거죠. 저는 뭐 이제
초기 접근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겠지만 뭐 눌림목 구간에 접근해야 되는 것도 좋겠지만 투자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땐 이 기업은 성장성에 충분하자. 저는 장기 보유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가장 좋았을 때 목표가가 지금 2020년에 코로나 국면에 34,900원 찍었거든요. 네. 그때보다 훨씬 실적이 좋아지겠죠. 아. 그러면 밸류에이션도 내려갈 테고요. 예. 그리고 그때와는 다른 선호하는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기업 중에 영업이익이 100억 넘어가는 기업들도 드물거든요. 네. 올해 매출액이 이제 처음으로 작년과 다르게 3천억대 진입을 했는데 올해는 3천억대 후반까지는 찍을 것 같아요. 네. 내년은 또 달라지겠죠. 2025년이 되면 훨씬 또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AD 테크놀로지 주목해보자 해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